본인은요, 상처받고 싶지 않는 마음도 되게 크다? 그거 알지? 네. 감당하기도 싫고, 상처받는 거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 감정이 있는 상황을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좀 회피형이야, 사실. 대성격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인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회피를 밝은 쪽으로 선택했어. 해맑게. 그래요? 천진난만하게. 지금 되게 싸가지 없던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완전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거는, 말투에서 나오는 거고. 본인이. 약간 틱틱대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딱 보면 기운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 본인은 속내는 너무 힘든데 이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에 밝은 쪽을 택해서 나를 포장하면서 사시는 거야. 몰랐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은 맞아. 근데 정말 여기가 안 힘든 상태에서 순수한 사람도 있고 여기가 너무 힘든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해맑고 순수하신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상처가 커. 마음의 상처가. 그걸 들키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고 하는 거에 나도 모르게 그게 포장돼서 내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자각을 못하고 사시더라.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거의 대부분이 하죠. 그래서 그런가? 사람 많은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선은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포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날못 건드리게 웃어. 왜 웃는 얼굴에 침못 뱉거든.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깊게 하다 보면 사람이 본성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본인은 본질적으로 깊게 사귀는 인간관계를 안 만들고 싶어 해. 여러 명으로 연락하고 친구들 막 만나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본인은 못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더 이상 다가오면 다가오지 못하게 내가 딱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한테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싸가지 없게 대하는 게넌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싸가지 없대요. 넌할말다 한대요. 이렇게 약간 냉정하대요. 막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너 인성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너무 두려운데라는 그 기본적인 그 성향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냉대하게 나도 모르게 대하는 거거든. 거기에서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몰랐어. 네. 왜냐면 싸가지 없다고 했을 때 맞아, 나 싸가지 없어, 너 재수없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야? 이제 너 싸가지 없어 이러면은 이제는 그냥 맞아, 나 싸가지 없어. 근데 너도 싸가지 없어. 근데 이런 거 하나 찍어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거기까지 경지에 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인데 악의적이게 하는 말들의 대화는 아니거든. 그 사람 미워가지고 막 하는 말 괴롭히고 싶고 괴롭히고 이런 싶죠. 건 아니잖아. 그냥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나는 너랑 인간관계 깊이 안 하고 싶어. 그냥 손님이어도 딱 그냥 그거까지야. 막 깊은 대화 별로 원치 않아. 그냥 가볍게 재밌는 대화만 하고, TV 뭐 나오고, 막 이런 대화만 하고 싶은데, 자꾸 속내 얘기하고, 내 감정 얘기하고,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단을 하다 보니까 사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본인은 본인 모르게 나도 그걸 차단하는 거야. 대신에 딱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본인이 마음을 열어. 가족이 한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남자친구도 오래 봐서 조금 그런데 가족이랑 남자친구한테는 그치, 그치.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어렸을 때 상처받았었어? 친구들한테? 그게 병이 됐어, 마음의 병이. 울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친구들이랑 그런 일들이 있었대.
괜찮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성격이. 원래 안 그랬어. 그런 것 같아. 누구보다 친구들 마음 헤아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나도 그런 얘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학창시절에 내가 겪었던 아픔,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거야. 눈에 뭐 들어갔어? 렌즈가 돌아간 것 같아. 어떻게? 울어서? 눈 비비다가. 어메. 괜찮나요? 지금 해야 돼? 잠시만요. 안 해. 보여가지고. 알아. 나도 옛날에 렌즈 껴서 알아. 안약을 줘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눈만 보면 되는데. 눈도 커가지고. 거울이 없네. 아, 이따 찾아도 될것 같아요. 괜찮아? 아플 텐데.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격 때문에 본인이 내 진짜의 마음에 힘든 거는 몰라서 이게 나중에 터질까 봐 겁나. 그래서 솔직히 좀 편한 사람들한테나 이러면 좀 나도 모르게 세게 얘기하는 게 많다. 그래서 성격이 좀 드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실제로 넌 안 드세. 나도 모르게 강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근데 그게 너무 더 슬프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성격이 그냥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너가 만들어낸 성격이야, 스스로가. 왜? 나를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었던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인연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크고, 깊게 만나는 것도 싫고, 깊은 대화도 싫고, 근데 또 마침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서 그건 스트레스를 받아, 일단은. 근데 거기에서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냥 밝게 지내는 거.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난 그게 너무 속상해. 잘못된 성격. 근데 또 좋은 면도 있어. 그런 면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본인 남자친구는 웃어. 저 친구가 그걸 못 느낄 것 같아? 느껴. 보기보다 생각 깊은 남자야. 그래요? 근데 본인 때문에 힐링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 아, 내가 의지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는 미워도 싸워도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단지 결혼은 늦게 하셔. 예쁘게 만나고 차라리 진짜 안 되겠으면 동거를 하되 결혼은 늦게 하시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당장은 절대. 저 애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 딸이 저랑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칠해. 몇 살이야? 지금 11살. 그래가지고 애가 애기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제가 18살 때 조금 급했거든요. 그래서 싹 쳐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뭔가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도 그립고 외로운 사람인데 그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엄마는 연애만 해라. 이러고 아빠는 그냥 빨리 가서 좋겠대요. 근데 아직 젊어. 나도 21에 우리 애기를 낳았지. 나도 빨리 결혼한 케이스잖아. 우리 애기 14살이야. 진짜요? 아들이야. 근데 애기가 좀 크다 보면, 근데 딸이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애는 아들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 왜냐면 아빠 빈자리가 너무 일찍 비어가지고 기억이 없어. 얘는 2살 때. 2살 되기 전에 헤어졌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인데, 근데 일단 우리 따님은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얘도 좀 크다 보면 엄마가 행복한 걸 분명히 바랄 거야. 근데 이제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너무 일찍 또 해버리면 이별주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쁘게 만나. 나는 서로가 서로한테 힘이 되는 존재다라고 보여. 왜냐면 어쨌든 저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본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되게 좋게 바뀌고 있는 거 사실이고, 본인도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 본질을 좀 꺼집어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 이 가식, 어쨌든 가식적인 모습이야. 내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더 많이 내보일 수밖에 없는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본질의 성격이 자꾸 나온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 그걸 끄집어내주면서 그걸 싸우지 않고 이해를 해주잖아, 또 여기서는. 그러면 서로가 그 맞는다는 소리거든. 이해해주잖아, 서로. 맞아요. 과거를 얘기하고, 나 이랬어, 저랬어, 나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아,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오빠도 괜찮아. 이런 과정이 둘이에는 되게 많았단 말이야. 난 그게 되게 서로한테 좋다라고 보여져. 네. 과거는 과거니까. 그치. 똑같이 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저분도 금전운이 나쁘지 않고, 본인도 금전운이 나쁘지 않지만 세어나가는 것들이 많을 뿐이야. 돈 모으기가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아, 힘들어요. 자꾸 먹고 싶은 게 많고. 그치, 그치. 아이, 뭐 한참 그럴 때야. 아직 너무 어려. 아기가 11살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난 거야. 그쵸. 친구 같잖아. 거의 좀 맘먹을 것 같더라고요. 맘먹더라. 나도 21살 차이 나는데, 근데 우리 아기가 설 전에 태어나서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20살 차이가 나거든. 근데 맘먹더라. 완전 맘먹더라고요. 근데 또 친구인 줄 알았어. 편안함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 그리고 또 여자여서 딸이면 더 좋은 점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키우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딸과의 관계는 또 유지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별나게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당돌한 성격인 거야. 근데 본인이 원래 그랬어. 잘 생각해봐. 전 약간 집안의 돌연변이 같은 존재를 했어요. 성격이 너무 세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없었다고 맨날 그랬거든. 사고만 치고 다녀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본인한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숨기고 있는 감정을 좀 더 터트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 눌러놓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회복이 나도 모르게 남자친구로 인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 예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괜찮겠죠? 그렇게 일단 하시고 32 정도 됐었을 때에는 내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올 거야. 지금은 애매해. 내 거 이긴 것 같은데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진 못하거든요. 난 여기면 만족해 하고 쭉갈 수는 없는 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 인지도를 쌓고 자연스럽게 둘이 떨어질 일이 있거든. 그때 내 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 그리고 욕심 부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뽑아먹고 이런 스타일도 못 돼, 본인이.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 손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일부러 자꾸 이렇게 밝은 척하고 막 일부러 밀어내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 왜 그게 될까요? 아무 것 같아요. 아니, 서서히 바뀌면 되지. 그리고 환경이 또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편안하면 마음이. 지금 아직도 사람들한테 긴장하면서 상대하거든. 내 마음이 긴장한 상태에서 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편안해질 일이 있어. 어쨌든 둘이 궁합을 보면 안 맞지 않고 서로 도움 될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쁘게 만나. 결혼은 저 친구한테도 말했어.
알았대. 맞아요. 알았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헤어질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길게 오래 잘 만나서 예쁘게 결혼까지 갈수 있어. 나 애기랑 오빠랑 잘 맞아. 그거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돼. 애가 그리고 좀 커야. 남자 남자면 편하다. 남자 여자잖아. 뭐 얼마나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그렇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과정 겪을 수밖에 많이 힘들겠죠. 힘든 집도 있고 안 힘든 집도 있더라 보니까. 근데 힘든 집들이 끝까지 힘든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아이를 좀 기다려줘요. 아이가 문열수 있게. 감사해요, 언니. 아니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언니. 가세요.